네, 이번 시간은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영어로는 conditional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영어로 된 이름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한국어로 조건문이라고 검색하셔도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된 자료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 정보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을 검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언어에 해당되는 언어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conditional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러면 conditional은 무슨 뜻이고 statement는 무슨 뜻인지 한 번씩 찾아보고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nditional이라는 것은 조건이란 뜻이고요.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전적 의미는 조금 다르죠. 뭐 성명, 진술, 진술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문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고 또 저렇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문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어느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다면 로그인을 할 것이고 틀리다면 로그인을 안 해야겠죠. 바로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또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동작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조건문, conditional statements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실습 환경을 만들어 보죠. 자,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요. 저는 conditional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로 1.rb라고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1.py에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루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루비건 파이썬이건 똑같이 if로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if랑 and, condition 이런 게딱 찍히는데 그거 이제 에디터가 주는 기능이에요. 제가 한 번에 친게 아니라. 자, if는 조건문은 if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if와 and 사이가 이제 조건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if 뒤에 어떤 값이 오는데 그 값이 true 일 수도 있고 또는 false 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true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putCode1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된 결과 code1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행이 실행되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f 를 이번에는 false, 거짓을 의미하는 false로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때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행이 출력되지 않았다,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if문이라는 조건문이 그 if 뒤에 따라오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되고, 그리고 false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실용적인 예제가 아니고 if문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동작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는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 파일을 열어서 이것과 똑같은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파이썬도 똑같이 if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역시도 if 뒤에는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tru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루비 같은 경우는 그냥 줄바꿈을 하면 되는데 파이썬은 뒤에다가 콜론을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rint code1이라고 하면 파이썬과 루비는 왼쪽에 있는 코드와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보죠. 얘 역시도 코드2가 아, 이 두 가지는 똑같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죠. 자, 실행을 하면 이 코드1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false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파이썬도 if 뒤에 오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 if 뒤에 따라오는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루비 코드로 들어와서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put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put code2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put code3라고 이렇게 제가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상태에서 제가 요것을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if d가 true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것은 if가 true건 false건 항상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if 문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 1, 2, 3가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true를 false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해보세요. 하셨어요? 네,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코드 3만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if 문은 여기에 있는 값이 true라면 and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코드를 실행하는데 여기 있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코드 1과 코드 2는 실행되지 않고 바로 코드 3가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코드를 파이썬에서 만든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print 그리고 code2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print code3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if 뒤에 있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저 조건문의 코드가 조건문에 속해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조건문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루비와 파이썬은 문법이 조금 다르죠. 자, 루비는 조건문의 시작은 if고요. 조건문의 끝은 and로 끝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조건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조건문의 끝을 의미하는 이 and가 파이썬에는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조건문이고 어디는 조건문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요만큼이 어때요? 공백이 있죠? 즉, 코드 1과 코드 2는 똑같은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드 즉, 여기에 있는 이 코드 3라고 하는 이 구문 있잖아요? 저 프린트로 시작하는 저거는 공백이 다르잖아요. 앞에 공백이 없잖아요, 얘는. 즉, 공백이 들여쓰기가 달라지는 코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본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바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true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true 다음에 나오는 이 코드가
이만큼의 들여쓰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똑같은 만큼의 들여쓰기를 하고 있는 코드들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1, 2, 3가 모두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루비의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AND가 등장하기 전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자, 여기 있는 코드 1, 2가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값이 false니까 실행이 안 되고 요 끝에 있는 코드만 실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얘가 true라면 보시는 것처럼 AND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코드가 같은 그룹이니까 얘가 true니까 실행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루비로 코딩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그룹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이것들이 코드 1과 코드 2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루비에서는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하건 들여쓰기를 하지 않건 중요한 거는 AND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같은 그룹이다 라는 원칙이 있고요. 파이썬은 만약에 여러분이 들여쓰기를 안 해버리고 실행을 하면 여기 있는 if문은 if문을 조건문을 정의했는데 저 조건이 만족될 때 실행할 코드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이 세 개를 똑같이 들여쓰기를 하고 여기 있는 값을 false로 바꾸면 이제 코드 3도 이 조건문에 소속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요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가 두 개의 언어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들 간에 헷갈릴 수 있어요. 자신의 주력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으면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다 하고 싶다면 그냥 일단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찾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빽빽이 외우듯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고 이 다음 시간에 이 조건문이라는 거에 요모조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